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1 2023 23라운드 경기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맞대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수원삼성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양현민 양현목 골키퍼고요. 박대원, 김주원, 한호강 3백입니다. 그리고 이상민과 정승원의 윙백, 유재호와 카즈키의 중원, 그리고 3톱은 전진우와 명준재, 김주찬 선수입니다. 3-4-3의 전형인데요. 양현범 골키퍼가 골키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 있잖아요. 새로운 선수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승원 선수가 오른쪽이고 원래는 이기재 선수가 왼쪽이잖아요. 이상민 선수를 왼쪽으로 넣으면서 좌우 밸런스, 기술 있고 좀 더 투쟁력 있는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자, 원정팀 울산현대의 라인업입니다. 4-2-3-1 포메이션, 조현우 골키퍼고요. 4백, 이명재, 김기희, 정승현, 김태환. 그리고 허리라인은 이규성과 김민혁. 2선은 조현택, 황재환, 루빅손. 그리고 최전방에는 주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올 시즌 4-2-3-1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고 오늘 22세 자원인 조현택 선수, 황재환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 올렸습니다. 네. 또 루빅손 선수도 모처럼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윙포드가 돼야 되고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주민규 선수죠. 자, 주민규가 뒤에 있는데요. 자, 실점 내주고 전진우가 뒤쪽 연결. 박대원이 다시 한번 이상민에게 밀었습니다. 이상민 앞에 김태환이 있습니다. 이상민 좀 더 치고 들어갑니다. 이상민 잘 떴습니다. 그대로 다시 슈팅이 내립니다. 김주찬의 슈팅. 자, 명준재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지금도 네. 김준재 선수에게 연결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도 골을 지켜냈어요. 아, 명준재가 네. 몸싸움 해준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가져왔습니다만 살짝 솟구치면서 아직까지는 리그 골은 넣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FA컵 경기에 나와서 두 골을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뺏겼어요. 돌아갑니다. 안쪽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뒤로 빼주고 이규성 슛! 오! 골대받고 헤딩! 다시 한번 커널입니다. 크로스바운드 나오면서 울산현대 좋은 기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기성 선수가 열리면 때려줘야 되거든요. 태안 선수를 활용하고 여기서도 자 지금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잘 내줬고 지금도 터치 후에 슈팅을 가져갔는데 오 잘 됐어요. 강력한 슈팅을 지금 이규성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 지금은 양현목 골키퍼 손에 살짝 막고 골대 맞았거든요. 충분히 실력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은 아직 조금 오 좋아요. 괜찮아요. 김주찬 들어갑니다. 김주찬 앞쪽에 명준재. 김주찬 넘었습니다. 김주찬 선수의 개인 돌파는요 정말 금기의 일학이었고요. 순간 세 명 네 명을 완벽하게 따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뿌리치고 전진하다가 힘이었고요. 깜짝 뛰면서 네. 그렇죠. 완전히 넘어섰고요. 완전히 만들어준 패스. 역시 네. 명준재도 조현우를 속이는. 자, 정승원이 카즈키에게 정승원 연결 괜찮아요. 한우강이 도와줍니다. 카즈키. 오 좋아요. 정승원입니다. 정승원. 반대쪽으로. 카즈키 선수의 패스 왔어요. 기가 막힌 패스. 그리고 정승원의 헌신적인 컷백. 야, 킬패스 정말 와더풀이고요. 이게 축구 도사의 킬패스예요. 와, 이거 카즈키 기가 막힌 온사이드 스루 패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살려냈어요. 엄청난 야, 크로스. 네. 그리고 마무리는 전진우죠. 네, 조현우가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서 위기를 벗어나나 했습니다만 네. 아, 이 정승원의 어시스트로 네. 기록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주 이 헌신적인 플레이가 정말 이 골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지금도 패스가 됐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앞쪽으로 안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몸을 던지면서 킥이 그 손끝에 맞았던 것이 기가 막혔고 전진우 선수 이거 안 놓치죠. 자,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인데요. 울산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서령우와 바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축구도사 나오네요. 예. 네, 이제는 정말 공격의 무게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수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바코 선수와 지금 교체에서 들어간 서령우. 자, 유재우 잡았습니다. 앞쪽에 김주찬이 뛰고 있습니다. 일단 한호강에게 연결. 한호강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수원입니다. 한호강 중원에 유재호 선수인데요. 아, 유재호 선수 햄스트링 쪽인 것 같은데요. 아, 고승범 선수 준비하네요. 자, 뭐 고승범 선수 중원에서 정말 베테랑적인 그 능력 있지 않습니까? 김경준 선수, 스피드 있는 선수 투입은 괜찮아요. 예. 자, 유재호 자리에 고승범이 들어갔고요. 예. 자, 그리고 전진우를 빼주고 김경준 선수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김주찬은 계속 뛰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예. 예. 자, 이번 시즌 명준재 선수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예. 자, 뮬황이 이제 투입되겠습니다. 예. 야, 정말 지금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일단은 이청용을 준비합니다. 정말 축구 도사들을 다 투입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감독들의 지략대결이잖아요. 이상민 선수 부상 때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해줬고요. 예. 자, 이제 특급 왼발의 달인이죠. 이게 이제 투입입니다. 커드랩니다. 자, 기다리는 김기희. 자, 김민혁. 이규성. 이규성! 벗어납니다. 괜찮았어요. 예. 자, 지금도 상대가 다 내려왔잖아요. 슈팅할 때 과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요. 이규성 선수를 빼주네요. 이규성을 빼고 이청용을 투입합니다. 터치한 이후에 간결하게 제대로 쳤거든요. 예. 높이가 좀 있었긴 하지만 야, 지금 정말 멋진 슈팅을 때려줬네요. 수비는 지금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었었어요. 자, 여기서 아, 들었고요. 자, 잡았습니다. 물리치! 물리치! 길이죠. 물리치 이거 안 놓치잖아요. 뮬황 물리치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터치 완벽했고요. 이거 안 놓치죠. 완벽하게 저희들을 무너뜨리는 멀차 동길입니다. 대단합니다. 뮬리치 울산을 상대로 만들어냅니다. 야, 여기서 클리어 한 것이 이 파울이 아니었고요. 터치한 이후에 이 간결함 보세요. 네. 속도 코스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울산과 수원 1대0 상황에서 일촉즉발이었는데 골을 이어서 만들어낸 것은 홈팀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페이크 쳐주고 터치한 이후에 가까운 쪽으로 기가 막히게 회전을 줬거든요. 네. 야, 이게 물리치죠.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뮬황 물리치 교체 투입돼서 경기 연속골 기록합니다. 2대0으로 자, 리그 12위 수원 삼성이 자, 자이언트 킬링을 할 수 있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의 끌고 돌아다 물리치 측면에서 물리치 물리치 김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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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킥 자 이기재 이기재 벗어납니다. 로켓 본대요. 와, 이게 빗나가네요. 이기재에게 전달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반대쪽으로 카즈키 선수가 잘려줬잖아요. 예. 이거 보세요. 민혁 빗공간 주고요. 마티나 덤. 네. 자, 자, 밀리치, 밀리치 올라옵니다. 밀리치, 김경준, 밀리치, 밀리치 옆에 김경준. 오, 자, 오, 자, 밀리치, 밀리치입니다. 밀리치, 밀리치. 김경준. 자, 잡아놓고 김경준. 아, 마지막에. 우현우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공격을 뮬리치죠. 네. 하지만 자, 정승현 끊어내고 좋은 연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혁. 자, 김민혁 찔러주고 서령우 떴쳤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정승현이 올라왔지만 속구치범 합니다. 지금 완전히 킬패스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도 서령우 선수가 낮게 깔리는 아주 패스가 너무 좋았고 정승현 선수가 지금 있잖은 몸의 중심이 뒤로 뉘어졌어요.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겨줘야 됩니다. 자 마티나다 마티나다 주민규 터치하지 못합니다. 양형을 뽑고 잡았고요. 이러면 김주찬 김주찬 잡고 김주찬 앞에는 장민치와 김경준입니다. 김경준 있어요. 김주찬 자 김주찬 김주찬 김경준에게 김경준 자 울산 선수들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1대1 자 김주찬에게 자 있습니다. 야, 여기서 보세요. 안타로 선수가 와 빼고 치는 거 보세요.
주차한 여기서 이걸 읽었어요. 대단합니다. 골키퍼가 있잖아요. 조윤우나 정승윤도 마찬가지지만 네.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백업 기가 막혔고요. 이걸 놓치지 않죠. 강경호지만 공중으로 마무리를 짓는 김주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탄고등학교 출신 수원뉴스는 아닙니다만 수원고등학교 네. 출신 수원 출신 수원의 로열티가 엄청난 김주찬이 결국은 홈팬들 앞에서 자 승리를 매듭지을 수 있는 세 번째 쐐기골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수비 범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바코. 자, 여기서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볼렸고요. 마티아도 뜨고 말았습니다. 와, 몸에 지금 고명수 선수를 등에 지면서 스크린을 가져갔잖아요. 끝까지 수비를 해줬고 여기서 올려주는 거 보세요. 와, 환상적인 킥이었고요. 네. 이겨내죠. 와, 한호광 선수를 빼면서 투입해서 마티아담을 잡았어요. 아, 여기서 머리에 맞추면 김기슛 막혔습니다. 자, 하나 침착하게 측면으로 열어줘야죠. 아, 측면에 자, 이제 아타로에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죠. 올렸습니다. 또 올립니다. 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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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바코! 울산! 골만이 합니다. 와, 울산은 살아있다. 네. 자, 여기서 아,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수원이지만 바코가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코도 11골입니다. 네. 자, 붙여주고 숫자 많았잖아요. 여기서 이겨줬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클리어링 하지 못했고 몸에 맞으면서 아, 김경수 선수 발에 맞으면서 들어갔어요. 굴절돼서 들어갔습니다. 아, 클린시트는 역시 수원에게 또 허용하지 않으면서 울산 바코가 일단 11골째를 기록합니다. 아, 너무 늦은 시간에 지금 골이 들어갔는데 하나 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울산이거든요. 네. 힘 있는 울산 호랑이들입니다. 수원 삼성 리그 12위 수원이 자이언트 킬링에 성공하면서 리그 선두 울산 현대를 잡습니다. 3-1 스코어로 자 울산전 4연패 사슬을 끊고 자 승리를 따냅니다. 아우팔레디 맨체스터 시티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Corea.